혹, 특히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혹들이 있거든요. 네. 암과 관련이 있는 혹 다섯 가지를 저희가 선별해 봤습니다. 네, 일목요연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장암의 씨앗, 대장용종. 근데 대장용종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이 교수님. 네, 대장 내시경에서 즉 튀어나온 혹을 저희가 용종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조직 검사에 따라서 선종성 용종, 과형성 용종으로 구분합니다. 또는 대장암으로 발전한 가능성에 따라서 암이 될 용종을 저희가 종양성 용종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건 비종양성 용종이라고 하는데요. 대장에서 이제 흔히 발견되는 선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는 경우에 대장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장암의 70%는 선종에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선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제거하게 되면 대장암을 막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볼 때 눈으로 네. 봐서 이게 선종성 용종인지 또는 아닌 용종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할 때 대부분의 용종은 제거하게 됩니다. 물론 육안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놔두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대장 내시경 할 때 용종이 보이면 다 제거를 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암이 되는 그 대장 용종이 선종이라고 하셨는데 이 선종이 진짜 만약 발견을 하지 못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럼 이게 무조건 암이 되는 건지 그리고 암이 된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 교수님.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장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선종은요. 갑자기 암이 되는 건 아니고 5년에서 15년에 거쳐서 서서히 암으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암이 잘 되는 선종이 어떤 게 있냐면 크기가 1cm 이상으로 크거나 또는 이제 그 육모 모양으로 조직 검사에서 나타나거나 또는 저희가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고등급 이형성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종을 저희가 검사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 육모 모양 또는 1cm 이상 또는 고등급 이형성증을 보이거나 선종의 개수가 3개에서 10개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위험 선종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다 제거를 했더라도 3년 또는 그 이내에 검사를 다시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종이 10개 이상 제거된 경우에는 3년보다 좀 더 빠르게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대장 용종 가운데서 유전되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거고 또 이게 암하고도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전체 대장암의 한 1% 정도가 해당하는 굉장히 유전적인 것이 확실한 대장암으로 중요한 병변이고요. 네. 이런 것이 발견되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잘 모르고 무증상으로 있다가 이런 것들이 커져서 이제 그림에 보시면 정상적인 게 왼쪽에 매끈하게 대장이 보이고 있고 오른쪽에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같은 경우에는 두들두들한 결절이 전체에 다 퍼져 있죠. 저렇게 있더라도 변이 나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서 사이즈가 커지면은 변비 설사가 생기거나 복통이 생기기도 하고 체중이 줄기도 하고 거기서 출혈이 생겨서 빈혈 같은 게 나타나면서 저희가 진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우연히 대장 내시경에서 저런 소견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암으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대장을 전절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십이장에도 종양의 위험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위 내시경도 좀 더 규칙적으로 저희가 시행하게 됩니다. 고위험군인 분들은 더 철저히 검진을 받으셔야겠고요. 네. 대장 용종과 관련한 고민사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세 남성분께서 저희한테 상담사연 주셨는데 매해 대장 내시경을 하면 용종이 두세 개씩 나오고요. 원래 장이 좋은 편이 아닌데 최근 들어서 복통, 설사, 부글부글한 증상이 잦습니다. 대장 용종이 생긴 건지 암일지 걱정이 되네요. 용종도 근데 증상이 있나요, 이 교수님?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용종이 있으면은 이게 어떤 증상이 그러니까요. 있는지를 궁금하시고 그러게요. 또 용종을 없애면 그런 증상이 사라지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대장 용종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종이 있을 때 어떤 특정 증상이 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용종이 좀 자라다 보면 그 표면이 그 탈락이 되면서 거기서 출혈이 생기면서 변에서 혈변이 나오거나 점액변 또는 까만색 짜장가 같은 흑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드물긴 한데 용종이 크게 되면은 장을 막거나 해서
변비나 복통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장 내시경에서 발견된 용종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은 이유 없이 자꾸 혈변을 보거나 또는 흑변을 보거나 또는 철결핍성 빈혈이 있거나 복통이 자꾸 점점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대장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분은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검사를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시청자 사연 상담 보겠습니다. 63세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선종을 하나 떼냈습니다. 평소 허리와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은 꿈에도 못 꾸는데요. 1, 2년 전부터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배변도 원활하지 않은데 그래서 독한 용종이 생긴 걸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장 용종의 생활 습관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생활 습관과 지대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젊은 사람과 고령자의 조금 특징이 다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 용종이 특히나 체력이 저하된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 암이 대장암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술, 담배 많이 하고 기름진 음식만 드시고 운동을 거의 안 하는 거가 위험 경우가 많아요. 아. 하나만 딱 고르라면 사실은 운동이거든요. 예, 술, 담배 빼고는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체력 저하를 유발해서요. 반면에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대장 용종 생길, 대장암 생길 위험이 하나도 없는데 운동도 하고 음식도 좋은 거를 먹는데 왜 대장 용종이 자꾸 생기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건 체력과 관련이 있어서 너무 운동을 몰아서 하시거나 음식은 또 열량이 적고 당뇨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단 음식, 간식 같은 음식 이런 것을 드시는 경우에 있어서도 대장에 변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는 순간이 생기면서 대장암이 생기기, 대장 용종이 생기기 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보니까요. 대장에 용종도 있고 선종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을 때는 그렇다면 매년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걱정이 돼요. 네. 주기도 궁금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5년에서 15년 사이에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그 접근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대장 용종 같은 경우에는 발견 시에 검사뿐만 아니라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치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반드시 적어도 한 매 5에서 10년 사이에 꼭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용종이 3개 이하이고 그리고 조직 소견이 나쁘지 않으시면 2, 3년이 아니라 5년 정도에 한 번씩 하시는 거를 저희가 권유드리고요. 네. 조직이 좀 좋지 않고 너무 많은 개수가 자꾸 생기면 그거보다는 좀 짧게 2, 3년마다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네 명심해야겠고요. 지금 시각 10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티봇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콩팥에 낭종이 있고 결절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 식습관하고 관련이 있나요? 증상이 없으면 없애지 않아도 될까요? 박민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흔히 검진에서 신장에 낭종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요. 저희가 사이즈 자체가 4cm보다 좀 작고 그리고 크지 않고 복통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제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는데 식습관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간이나 콩팥에 물혹이 자주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저희가 이제 검진상에서 보면 네. 끼니를 좀 거르고 그때 움직임이 많거나 오래 앉아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정 음식과는 대부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낭종 이외에 이제 흔히 신장의 양성 종양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예. 반면에 신장암은 늘고 있기는 한데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체중을 줄였다 늘렸다 해서 체중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좀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좀 더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 신장의 무릎 여러 개 있고 간에도 무럭이 여러 개 있으면서 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적인 낭종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신장에 말기 신부전으로 가는 위험이 좀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신장에 좋지 않은 신부전 환자의 준해서 생활 습관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